자, 이제 마스크 기법의 디테일해 보이는 이펙트 컨트롤의 속성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은 컬러매트로 만들어 놓은 대상 위에다가 마스크 적용을 해본 이 형상인데요. 이거 지금 마스크 형상이 동그랗게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걸 찍어 보시면 동그랗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죠. 위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볼까? 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좋아요. 좋아. 거기까지. 근데 경계 부분이 약간 뿌인다거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으니까 다시 찍어보고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좀 해줍니다.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로 자체 뭐 트랙 매트 그런 조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거 패더 파란 색깔 부분 요건 뒤에 보여드리겠고 패더 값을 0으로 한번 놔볼게요. 0 엔터 0으로 넣으면 여기가 경계가 말끔하게 보여요. 근데 기본값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요 10 이상 많이 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포토샵 선택 도구에 보면 패더라는 게 있거든요. 경계를 뿌옇게 하는 거랑 유사한 역할을 해줍니다. 증폭된 것처럼 보여주기도 해요. 커지게 되면 증폭된 것처럼 여기까지 안쪽과 바깥쪽에 97픽셀만큼 들어가서 이쪽도 97, 이쪽도 97 돼서 실제 영상을 보게 되면 뿌연 느낌처럼 보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다시 원래대로 원한다 하신다면 리셋을 누르시면 기본값 10으로 넘어갑니다. 왜 10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기가 좋은가 봐요. 다음 마스크 오파서티라고 있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영상이 마스크인데요. 보이고 있는 이 영상에 이거 꼭 찍으셔야 돼요. 오파서티를 제가 50으로 놔볼게요. 뿌옇게 보이죠? 뿌옇게 보이고요. 0으로 놔볼게요. 어때요? 안 보이죠? 이게 저기 잠깐만 되게 헷갈려요. 오파서티 안에 있는 마스크에 마스크 오파서티라 그 다음에 밑에 또 오파서티 따로 있어요? 이거는 블렌드 모드 전체와 관련된 그런 내용, 이건 마스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혹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배우셨던 분들은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 수가 있는데 관련 영상들은 밑에 링크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도록 하고 제가 이걸 눌러볼게요. 0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리는 100이라고 쳐볼게요. 100은 넘지 않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네, 이 자체 마스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굳이 저 이렇게 안 보여도 되잖아요. 예,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기능, 이건 말풍선 만들기라는 부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더더욱 좋겠고요. 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신 분들은 요 뒷자리 100 정도에다 놓으시고 토글 애니메이션 여기 있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안 하겠습니다 지우세요 라고 한다면 100으로 넘어가서 그냥 없던 것처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스크 익스펜션, 이거는 여러분 마스크를 좀 찍은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확장시켜 주는 뜻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올리게 되면 지금 보이시나요? 외곽에 잠깐만 더 많이 올리면 꽉 차게 돼요. 자, 이걸 화면을 이렇게 보이게 해드려야 되겠네. 좀 축소해서 해볼게요. 저는 줌 2이라고 하는 걸로 화면 부분을 확대했었습니다. 이랬다가 이렇게 이거 영상 속에서 이렇게 보이다가 주인공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 지금 이거는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다음 시간에 봐요 이런 장면 같은 걸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익스펜션으로 카이스버 아까 늘렸는데요. 늘리는 것과 이건 좀 틀리긴 한데 그 형태 그대로 늘리기 때문에 형상을 마스크 툴 자체를 늘리고자 하실 때 쓰셔도 괜찮습니다. 알아두시면 어떤 하트 모양이건 뭐건 형태를 크게 하거나 작게 만들어주는 건데 다시 기본값을 원하신다면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없는 것처럼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역시 애니메이션이 되는 기능이니까 키프레임 두 개를 이용해서 원래 크기와 네, 이거 눌러서 이렇게 보이다가 다음 시간에 봐요 하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실 분들은 이렇게 우측으로 좀 줄어드는 걸로 해서 요 사이도 이렇게 우측에 좀 보이시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좀 꾸미실 수 있으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키프레임을 좀 알아야 돼서 네, 더 마이너스까지 더 가능합니다. 오히려 느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완전 더 느려야 되겠네. 네, 이렇게 준다면 이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되니까 응용하시면 멋진 장면을 또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꾸면 안 될까요? 키프레임을 바꾸시면 되죠. 키프레임 네가 일로 와. 그렇지. 너는 일로. 너 원래 왼쪽에 있던 애들. 이런다면은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겠죠. 키프레임을 이해해야지 이거 만들 수가 있어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영상 부분도 밑에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 저는 안 한 걸 안 하려고요. 안 하시고 싶으시면 끄세요. 다 지우셔도 되는데, 이걸 지우셔도 되는데, 이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싸를 이걸 눌러놓고 없애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경고 문구는 안 나오죠? 이건 또 뭔가요? 예. 인버티드라고 해서요. 반대가 돼버립니다. 예. 컬러 매트가 있으니까 핑크빛으로 보이지? 이렇게 한다면 요 자리가 피해서, 전시관 같은 데 보면, 하면서 누구 얼굴 위에, 내 얼굴 위 보이게 해서, 기념 촬영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도 아래 어떤 부분과 같이 겹쳐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스크와 관련된 속성들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타입 툴에다가 글씨를 두 개를 쓴 건데요. 예, 지금 마스크 1을 하나 좀 추가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은 하나인 타이틀, 예, 일반 그 타입 도구로 작성한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타이틀이 있다면은 이 타이틀이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아, 이펙트 컨트롤에 있는 이 글씨는 좀 잊으세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 눌러서 네모난 형태를 명확하게니까 네, 이건 뒤에 나중에 바꾸셔도 되겠고요. 이 네모난 형태 마스크 툴을 아래 부분만 역시 이 상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키로 올리시거나 1픽셀씩 움직입니다. 시프트키를 누르면서 방향키 업 좀 더 빨리 올라갑니다. 너무 느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다음에 이쪽 두 개의 점을 선택하고 길게 쓰실 수 있으니까 길게 또 뽑아주시고요. 됐습니다.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메인 타이틀이 안 보여요. 메인 타이틀 안 보이신다. 얘를 잠깐 복잡할 땐 접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 더 눌러볼게요. 마스크 2 생겼죠? 이거는 밑에 있는 애만 저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밑에 있는 점 똑같이 포인트 지목해서 시프트 방향키 업 그다음에 요 부분 방향키 탑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보이게 할 거라면 얘를 만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씨는 글씨가 안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이 점들이 움직이는 걸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아까 제가 소개 못했던 부분 때문에 이걸로 완료를 칠까 합니다. 자, 이 얘와 얘가 동시에 보이는 내용에서 먼저 뭘 보이게 할까를 우선순위를 제비뽑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먼저 보일게요. 그러세요? 자, 그러면 얘를 펼쳐 내리세요.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자, 이 서브타이틀이 이 시점에 보이게 하고 싶다. 뭐 이 시점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재생하시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마스크 패스라고 합니다. 누르세요. 만들었죠? 만들었죠? 다음, 이게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꼭 누른 다음에 꼭 보시기 바래요. 아, 왜요? 너 이 시점에 보이게 할 거고 이 시점에는 안 보이게 할 거야. 안 보이게요? 응.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안 보이게 하는 첫 번째 방법, 여기 있는 이 점을 좀 쉽게 한번 해볼게요. Shift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잠깐만. S까지 보이게 할까? 아니야, 아니야. 여기까지? 아니야. 더. 어? 넘어갔네요. 이걸 기억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림 구경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쓱. 혹시 쓱 보이는 걸 만들고 싶으시다. 아니 그냥 보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디지털 같은 느낌? 예. 이게 이 시점에 보이게 꾸며봤는데 한번 재생을 시켜볼게요. 여기다 놓고, 이거 타임라인 똑같아요. 스페이스바. 볼만한데? 좀 빨리. 역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이해해야지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멋지게 만드신 내용들은요, 뒤에 다양한 어떤 처리로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장면에서 이걸로 한번 마무리 더 해볼게요. 마스크 2를 처리하고 싶다. 다 펼쳐 내리지 마시고요. 보여야 되는 애들만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 둘이 제일 중요한데, 마스크 펼쳐 내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메인 타이틀이 나와야 된다면, 이때 아주, 근데 이때 이 글씨가 너무 인접되어 있으면 힘드니까요. 정확하게는 잘 내리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센셜 그래픽의 속성에서도 이게 내리기와 올리기가 있습니다. 이걸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이 얘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크기는 항상 여유있는 공간, 붙어있다면 아주 꼼꼼하게, 패드값도 없는 게 더 깔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동일하게 보여줄 건데 속도감을 위해서 이때 등장하는 걸로, 다음에 비슷한 타이밍에 이때 안 보일 때가 당황스러워요. 꼭 찍어보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자, 일단은 왼쪽에서 보였으니까 얘는 오른쪽에서 보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점만 드래그 한 다음에 Shift키 누르면서, 예, 그러면 멋진 느낌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자, 이렇게 만든 멋진 이 타이틀은요, 다른 형식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용도로도 많이 써먹기도 합니다. 이거는 뒤에 이제 다른 부분에 좀 나오긴 하는데, 우선 지금 간단하게 만든 이 내용을 타이틀을 나중에 바꿔서 하고 싶다. 일단 현재 장면에서는 Alt키를 눌러서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요 자리 가서는 다른 글씨, 예를 들면 요리 교실, 요 자리 가서는 뭐라고 할까? 요 자리는 짜장면? 아니에요. 저는 짜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짜장면 만들기. 만들기? 예. 근데 왜 잘려 보이지? 예. 그러니까 글씨가 여유있게 좀 표현될 거를 미리 좀 생각해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모질란다면 조절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 장면이겠죠. 정확하게 할 때는 키프레임은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가 이렇게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예. 애니메이션을 직접 여기서 한번 해보자면, 예, 이게 이런 게 좀 어중간하죠. 그래서 이제 키프레임을 곳곳 찾아가면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 두 개의 점을 잡고 안 보이게, 이 크기는 뭐 마음대로 상관없어요. 지가 알아서 지가 잡아주니까. 어때요? 구현 가능하시겠죠? 글씨를, 그러니까 여유있게, 글씨 범위를 여유있게 해서 정해놓으셨다가 작업하시는 게 좋겠고, 뭐 나머지는 뭐 이 마스크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글씨만 찍으신 다음에, 오, 짜장면 만들기니까 자장면, 이건 뭐 컬러를 좀 바꿔야지 하시는 분들은, 뭐 짜장면 하면 무슨 색깔 줄까, 그래서 뭐 바꿔주시면 다양한 목적으로 타이틀로 입력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우선 좀 보여드려 봤고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요, 여러분 이센셜 그래픽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죠. 예, 바로 요 자리, 그래픽이라는, 프리미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막입니다. 그 중에서도 타이틀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일일이 그때그때 만드는 거고, 여기 브라우즈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건 뭔가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템플릿을 직접 만들어 놨다가 그냥 도서관에서 빼와서 거기다가 책을 읽듯이 그냥 언제 언제나 끌어다 쓸 수 있는 프리미어에서 가장 편리한, 그러면서도 멋있는 기능입니다.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 인디케이터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확대, 짜장면 만들기. 지금 바로 얘죠. 얘입니다. 여기 검은 공간에 얘밖에 없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키를 누르시게 되면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노트는 밑에 다른 URL에 따로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요거 찍어 보세요.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요? 모션 그래픽이라고 해서 글이나 이미지나 이런 내용들이 동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요소들,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템플릿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만든 게 뭔데 이걸 템플릿으로 등록을 합니까? 내보내기, 이런 뜻인데요. 어디 한번 봐봐. 글씨가요, 썩썩 나타나는 느낌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얘를 등록하고 싶은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그냥 안 움직이는 걸 쓰셔도 좋은데, 맨날 똑같은 글씨, 맨날 똑같은 그림 그려서 거기 자막이나 타이틀로 쓰기 힘든 분들은 알아두시면 진짜 좋은데, 꼭 움직이지 않아도 좋아요. 이걸 꼭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다음, 요 공간과 만나게 되는데, 이 공간은 여러분 컴퓨터의 어느 공간에다가 따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보이는 곳에서 첫 번째 위치에 보면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목적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로컬 드라이버와 로컬 템플릿 폴더가 있는데, 로컬 드라이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 저는 멋진 모션 그래픽 자체를 어디다가 등록하고 싶다. 여기 지정을 해주세요. 잠깐만요. 여기 어디다가, 예, 일단은 저는 눌러서, 저는 바탕에다 한번 해볼게요. 폴더, 새 폴더 말고 제가 만든 폴더로 할게요. 프리미어, 줄임말로 PR이라고 할게요. 프리미어 모션 그래픽. 이름을 알아보겠니? 예,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게 파일 이름, 폴더 이름 잘 정해주시고요. 여길 지정했습니다. 셀렉트 폴더를 나는 이걸 골랐기 때문에 폴더 선택 눌러보겠고. 자, 어때요? 위치 정해주셨죠?
임시지만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 여기는 시퀀스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긴 합니다. 이거는 1-1-main 아 우리말로 쓰셔도 돼요. 네, 우리말로 쓰셔도 됩니다. 메인과 서브 타이틀. 예. 되셨다면은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나 여기 어디다가 이 이름으로 세이브 해야지. 키워드도 다시 쓰여 있는데 이건 좀 피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케이. 그리고 저장된 폴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정했던 폴더에 이게 뭐야 이게 메인과 서브타이틀 MOGRT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뭔가를 만든 것 같긴 해요. 그죠? 이거는 자산이 됩니다. 자산. 여러분들 모션 그래픽 작업 아니면 영상 편집 작업을 프리미어에서 작업하신다면 이런 게 많을수록 진짜 좋아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쓰는 건가요? 저장되어 있는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우선 우측에 있는 Essential Graphic이라고 하는 요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지금 버전은 프리미어 프로 CC 2020 버전을 기준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요 자리 가시게 되면은 아래 쭉 내려 보시게 되면 플러스 요 아이콘 잘 봐주세요. 요거 예, 인스톨 모션 그래픽 템플릿 뭘 설치를 한다는. 예, 맞습니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요걸 누르신 다음에 걔를 찾아줍니다. 뭐 인문회가 여기 있는데요. 예, 여기 네. 아니면 뭐 다운받았던 폴더 뭐 USB 지정 해 놓으셨다가 이걸 더블 클릭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뭔 일이 있는지 자세히 볼게요. 너는 뭐니? 아, 저요? 여러분이 어떠한 영상 작업을 하고 있던 저런 내용이 필요로 할 때는 이리 와봐. 어디에다 놓을까? 여기 어때? 지금 현재 위치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모션을 누른 다음에 이거는 저 위치가 요 위치는 들어가기에는 좀 타이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겠고요. 어디다 넣을까요? 요 자리에다 넣을까요? 예, 아유 이 그림을 좀 빼고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가네요. 오래. 자,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가 어딘가는 있어가지고요. 요리교실 짜장면 만들기가 아니라 요번에는 뭐 피자 만들기. 저 그 다음에 뭐 여기 등록되어 있는 다른 애들도 제가 보여드리자면 던져서 볼게요. 그냥 글씨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딘가 좀 던져 보겠습니다.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좋아요. 컨트롤이라는 것과 쇼 가이드. 이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녀석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매번 만들기 귀찮으실 때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좋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타이틀인데요. 다른 영상. 자,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등록하는 거 꼭 멋진 애니메이션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건 타이틀을 초기 때 만들었던 내용이었는데 서체 바꾸죠. 팀원 서체로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도 넣어보고 테두리는 적어도 블랙 컬러가 제일 어울리니까 오케이. 그리고 테두리 값은 적어도 20 정도는 어떨까? 아주 좋아요. 아유, 근데 별로긴 한데. 예. 일단,
지금 요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음식 레시피라고 하는 글씨를 또 써서 컨트롤 이 찍고 난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시게 되면 별도의 하나가 똑같이 생기고, 여기 있는 타이틀, 자, 글씨 크기를 이렇게 줄여보고, 반대로 한번 색깔을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컬러는 블랙으로 하는데, 블랙이 타이틀이 어울릴까요? 아니죠. 그러면 안에 있는 테두리는 또 화이트로 해주시면, 지들 나름대로 컬러라는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보색 대비를 좀 이용해서. 근데 맨날 이렇게 할 때마다 잠깐 여기 뭔가 써놔야 되겠죠. 여기다가는 음식 레시피. 예를 들면 그냥 유마마의 음식 아니 레시피라고 할게요. 키친 키친 치킨 키친. 예, 이게 타이틀이라고 쳐봐요. 오, 멋있어요. 멋있어. 근데 맨날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가 바뀌어. 또 만들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똑같을 수가 없죠.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얘를 찍고요. 얘를 찍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어딨노? 예, 여기 있네요. Export as Motion Graphic Template. 이걸 누르고, 이름은 같은 데다가 폴더 위치는 같은 데다가 돼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게 이 위치가 여러분이 정해놓은 여러분의 폴더, 예, 뭐 USB 1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ABC 1, 2, 3 이렇게 숫자 순서대로 보여서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레시피 타이틀이라고 하고 오케이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같은 폴더에 뭐가 생겼겠고요. 백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자체를.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요때도 쓰고자 파요. 아니면 다른 영상일 때도 쓰고자 해요. 요때도 쓰고자 해요. 지금은 다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고 찾아보기. 예, 여기 그래픽이라는 곳에 이센셜 그래픽이 이 브라우저는 그런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장돼 있니?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저는 데스크탑 바탕에다 했고요. 레시피 타이틀 오케이. 아, 1이라고 했네. 아이, 이름이 조금 그러네요. 이대로 나타납니다. 이름을 슬쩍 리네임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얘를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겠냐? ABC 순서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예, 그냥 이거를 넣고자 하는 데다 넣고, 타이틀만 바꿔서 쓰세요. 런던 음식이 아니라, 이거는 뭐야? 예를 들면 뭐, 영국 여행이라고 할게요. 영국 여행. 영국 여행기. 2편. 1편. 이런 걸 따로. 편수도 어디다가 따로 만드시면 그때그때마다 영상은 동일한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움직이면 더더욱 멋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잘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탕 같은 데는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USB라던가 프리미어 작업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놨다가 컴퓨터 포맷 한다거나 아니면 버전을 업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활용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마스크 기법이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 아니면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익스포트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인스톨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런 이센셜 그래픽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항상 힘이 됩니다.